선의 작은 주방, 소주방. 오늘도 하찮은 주방에 온걸 환영합니다. 인트로 좀 유튜브 뒤져서 만들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소선의 작은 주방, 소주방. 요리 영상이라기엔 너무나도 하찮은 영상이라는 점 오늘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쇼츠에 나왔던 알베츠 베이컨 구이랑 파프리카 크레미 샐러드 만들어볼게요. 발음하기 드럽게 어렵네 진짜. 저번에 파프리카 샐러드 만들고 나서 남은 재료들은 이렇게 보관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나. 편의점에서 방금 하나 사왔습니다. 소스는 스리마요라서 스리라차, 마요네즈만 있으면 됩니다. 알배추 베이컨 구이는 일단 알배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베이컨을 사오면 종이 호일에 이렇게 겹겹이 써서 지퍼팩에 넣고 냉동 보관을 하는데 냉동 보관을 해서 쓸 만큼 써요. 이러면 천년만년 먹을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쓸게요. 아, 그리고 까먹은 게 있다. 올리브유랑 파마산 치즈. 파프리카 어쩌구를 만드는 동안 알배추 좀 구워줄게요. 제가 요즘 수영을 해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원래는 알배추 4분의 1만 쓰는데 오늘은 반통 다 쓸 겁니다. 어차피 이런 채소는 요리하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알배추 이런 애들은 허접이에요.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남겼어요. 허접은 저였더라고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일단 올리브유 먼저 뿌려주시고 이렇게 베이컨을 알배추 위에 올려놓고 에어프라이어에 몇 분이더라? 일단 180도에 15분 구워올게요. 참고로 저는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물 한번 비워줬어요. 이제 파프리카 어쩌고 시작할게요. 일단 닭가슴살 포장을 뜯고 일단 닭가슴살을 반으로 자릅니다. 저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따가 알배추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반쪽은 밀폐 용기에 보관. 이제 다음으로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을 찢으세요. 그냥 대충 찢으세요. 어차피 이따가 가위질 할 거니까 너무 정성스레 찢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위를 서양에서는 주방에서 안 쓴다면서요? 가위를 주방에서 최초로 쓴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요. 짠! 대충 이렇게 찢으셨나요? 보통 이런 요리 영상에서는 칼질을 다 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오는데 저는 일상 브이로그 유튜버니까 그리고 또 그릇 꺼내면 설거지 나오잖아요. 아유 뭐 설거지는 조상님이 해준답니까?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우 팔 아파. 제가 좋아하는 고수 잘라줍니다. 저는 제가 고수를 좋아해서인지 고수가 들어간 게 다섯 배는 맛있어요. 이제 마요네즈를 좋아. 스리라차는 이만큼. 사까 사까. 아 재료 소개할 때 치즈를 말 안 했어요. 치즈 한 잔 급하게 준비해줍니다. 속을 다 만들었으면 파프리카에 치즈를 얹는데 사실 생략해도 되기는 해요. 원조 레시피에는 햄치즈인데 저는 그냥 치즈만 쓸게요. 짜잔! 이렇게 치즈를 넣으면 귀여운 아기 요람이 완성됩니다. 여기다가 속을 채워주고 예쁜 그릇에 담아줄 거예요. 물론 이런 마지막 플레이팅 접시는 조상님이 설거지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예쁜 그릇 좀 사용할게요. 다 만든 파프리카 어쩌고 잠시 치워줄게요. 80도에서 15분 돌린 알배추가 다 구워졌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다. 저는 한 5분쯤에서 베이컨이랑 알배추를 분리해서 따로 구웠어요. 바삭한 베이컨을 위에 뿌리고 싶었거든요. 베이컨을 다 조사놓은 후 베이컨을 알배추 위에 올려줍니다. 비주얼 되게 괜찮지 않아요? 사실 샐러드가 아니라 파스타랑 더 잘 어울릴 맛이긴 하거든요. 손님 올 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추를 좀 뿌려줘요. 틀렸어요. 사실 파마산 먼저 뿌렸어야 되는데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파마산 치즈 덩어리를 판에 막 직접 갈아서 엄청 멋있게 뿌리는데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걸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파스타도 잘 못 하는데 사실 뭐예요?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꼭지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까먹고 플레이팅이 다 끝나고 생각이 났어요. 아 원래 한김 식었을 때 잘랐어야 되는데 일단 잘라줄게요. 진짜 짠! 비주얼 괜찮죠? 아 근데 저 이거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지쳤었어요. 오늘 밤이니까 논카페인으로 이마트 오렌지 루이보스 먹어줄게요. 찬물이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영롱해! 이번에도 급냉으로 먹어줄게요. 오늘의 소선의 작은 주방 소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